자, 오늘 차량 팰리세이드 2.2 경유 차량이고요. 요 차량은 지금 19년식입니다. 19년식이고 이제 키로수는 이제 9,500 정도 뛴 차량이고요. 1, 2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되고요. 사장님 그냥 편안하게 느끼신 대로 타보세요. 이 차량 일단은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만 장착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흡기에 스로틀 앞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에는 N타입 하나, 그리고 중통에 배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첨가하고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70%, 75% 한 요정도 세팅값 되고요. 일단은 가까운데 계시기 때문에 요거부터 느껴보시고 업그레이드는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일단 유속 증강 시스템 요걸로만 장착을 했습니다. 뭐 배기 두 개 안 들어간 것도 좀 있긴 한데 그것도 뭐 효과를 보시면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차후에 천천히 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하고 장착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운전해서는 모르시겠죠 아직? 글쎄 아직은. 네, 운전해보세요. 이게 지금 나갈 때하고요 들어올 때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굳이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에코 모드로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이 있나요? 있죠. 일반 모드로 하세요. 일반 모드로만 하고 타보셔도 스포츠를 타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세요. 고객들이 계속 타면서 타보시면 굳이 에코로 다닐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마 지금 연비보다 더 좋아질 거니까. 에코는 뭐예요? 연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노멀로 다니셔도 평상시 운전하는데 운전해도 연비는 좋아질 거라는 거. 지금 평균 연비가 살짝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술 대표가 테스트 주행하면서 고속도 때려 밟았을 거예요. 왜냐면 0.01%의 부하가 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인수인계 하고요. 1차선 들어가셔서 계속 직진 갈게요.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제가 말한 대로 되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타보시면 돼요. 지금 엑셀 떼고 일부러 가보시는 거고 참 오늘 고객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 맞아요 뭐 성능 장착 전 장착 후 뭐 성능 테스트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차후에는 우리가 진행을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여건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기 황색 불임 지금 엑셀 띄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예, 탄력주행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되고요. 차 원래 상태는 사장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장님이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여쭤볼 거예요. 사장님이 느껴지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언덕도 한번 치고 올라갈게요. 진동소음, 그리고 뒤땡김 현상, 굼뜸 현상, 항속주행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사장님이 원하셨던 연비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느껴진 거 아직도 없으세요? 없어요. 알았어요. 만약에 한 바퀴 다 돌고 왔는데도 사장님이 느껴지는 게 없고 난 모르겠다 그럼 바로 떼달라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뭐 다시 장착하겠다 이러면 그때는 탈부착 비용 받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차피 50일 동안은 내가 타볼 수 있게끔 우리는 다 해드린 거니까 50일 이내에 나 환불 요청하시면 전액 다 해드려요. 그건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팰리세이드 타봤는데 지금 이 여기서 왔을 때 아까 엑셀 뗐을 때 항속주행 괜찮은 것 같은데 저 가보시죠 뭐. 타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1차선으로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이 한 바퀴 다 돌면 10분에서 한 13분 되거든요. 그걸 다 타는 이유가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그래도 그나마 좀 되거든요.
악셀감은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네. 그게 1차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부드러워진 만큼 사실은 반응도 빨라져요.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반응 속도. 한번 일부러라도 쭉 한번 밟아보세요. 어떻게 틀려지는지. 가속력이 틀려져요. 가속력. 덜 밟아도 힘 쓰려는 게 틀려요. 일단 공명음도 다 사라지고. 엑셀 뛰세요. 지금 차가 가까워져 있으니까. 틀려요. 틀리죠? 지금 느껴져요. 그래요. 이제 갈 때 보면 더 느껴요. 엑셀 띄고 가라는 이유 이제 알겠죠. 떼어도 계속 밀고 가거든요. 차가. 지금부터 띄고 가세요. 아유 아깝다. 넘어갔으면 항속증 지금 다 느꼈을 텐데. 여기서 출발한 다음에 어차피 내리막길에서는 네. 항속증이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신차라도요 내리막에서 드라이버가 들어간 상태에서 엑셀을 뛰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서 딱 당기면 속도가 약간씩 주는 건 느껴요. 계속 가긴 가지만. 근데 우리 걸 달게 되면 상승을 해요. 조금씩. 그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80이든 100이든 맞춰놓고 그냥 엑셀 띄고 가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거리를 길게 더하면 더할수록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연비를 갖다가 운전을 사실은 이런 거 안 달고도 연비 운전하면 연비는 좋아져요. 근데 그게 더 좋게끔 만드는 게 장치니까 유도 장치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걸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차피 가까운데 계시고 그리고 또 자동차 쪽 같이 관련돼서 일을 하시니까 마음껏 느끼시고 마음껏 다 얘기하고 저한테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느끼는 대로 그 데이터가 우리한테 쌓이는 거예요. 70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 아, 지금 떼셔도 돼요. 자, 뗐어요. 보세요. 그 속도 저거를. 그리고 이 내리막이 심한 내리막이 아닙니다. 70km 신호 위반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거 뗀 데부터 여기까지는 사장님 엑셀을 지그시 밟고 다니는 게 연비가 더 안 좋아요. 이렇게 떼고 다닐 때 떼고 다니세요. 이제 여기서 유턴해야 되니까 브레이크 살짝 잡으시고요. 여기서 유턴하면 약간 오르막이니까 차 없을 때 한번 사장님이 좀 밟는다는 기분으로 쭉 밟아보세요. 그럼 다른 데 요 정도 오르막에서 달기 전하고 달 후에 차이점을 느끼실 거란 얘기죠. 이제 거의 끝에 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까지 나왔어요. 이제 들어가시면서 또 볼게요. 저희는 유튜브 영상 찍고 단 1초라도 편집 없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편집을 해서 좀 빨리 넘겼으면 좋겠다는 고객들도 많거든요. 너무 길다? 근데 아니에요. 그 고객 한 분이 느끼는 걸 갖다 정확하게 말 한마디 나오는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딱딱 잘라 넣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 처음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다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장님이 타시면서 더 좋아진다는 제 말. 좋아졌어. 전화 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럼 그것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을. 그래도 사장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사장님이 거짓말은 안 한 것 같아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아니 저희도 처음에는 아니 말도 안 돼.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대기 위해서 가만히 있겠어. 저도 그렇게 하고 사업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은 소비자 입장이었다고요. 한번 쭉 발라봐 보세요. 어떤가. 요즘은 오르막에서 기아 변속되는 것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약 500m 앞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지금 엑셀 뜨세요. 오르막이라고 하더라도 신호 저거 있으니까 오르막이라고 하더라도 귀 뛰고 올라간다니까요. 물론 올라갔지만 전에보단 낮은다는 얘기. 일단은 RPM이 네네.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요. 빠르죠. 네. 그러니까 네. 기어 변속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변속이 빠른 만큼 네. 자 저속에서 기어 변속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많이 안 떼고도 기어 변속을 빨리 한다는 건 연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게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차 해보시네. 지금 엑셀 떼었고 다 해보세요. 이건 또 참고인데, 저희 장착을 온 고객이 이 테스트 코스를 항상 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많이 본 것대로 장착 전에 세 바퀴 돌고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세 바퀴 돌고 왔다 장착하고 타다 보니까 확실히 사장님 말이 맞네요. 나중에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제한 없으시니까.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시간 되실 때 고속도로 일부러 올리셔서 150, 160도 한번 밟아보세요. 코스트. 네. 그, 뭐, 부동액 아직 안 넣었죠? 아, 냉각수 넣었죠? 아, 넣었습니까? 네, 넣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넣었을 거예요. 제가 늘어, 작업이 돼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네.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네네. 좀 더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느껴보세요. 그럼 느껴보시고 전화 주는 걸로 하고. 일단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네.